마카롱 선물 세트 먹고 싶어요. 마지막 공간으로 가실게요. 같이 가요. 네, 저희는 농업관 1을 다 둘러보고 이제 농업관 2로 가보려고 하는데요. 혹시 아직 농업관 1 전시 설명을 못 보시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우측 상단 링크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하계사님, 농업관 네. 2는 어떤 곳인가요? 지금 보고 오셨던 농업관 1이 농사의 전 과정을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었던 전시관이라면 농업관 2는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편안하고 그리고 더 발전시켜줬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래 농업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상상해 볼 수 있는 전시관입니다. 오, 궁금한데요? 빨리 가보죠. 여기는 어디예요? 여긴 바로 정미소예요. 어떤 곳이에요? 곡식을 수확하면 도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먹을 수가 있어요. 그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. 그래서 인류는 선사시대 때부터 갈돌과 갈판, 그리고 절구, 맷돌까지 도구를 만들어서 발전시켜 왔어요. 같은 원리로 만든 게 방앗간, 정미소,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종합 처리장입니다. 그래서 농업관 2에서는 이 발전상을 한눈에 다 보실 수가 있어요. 네, 지금 거기 계신 이곳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정미소를 재현해 놓은 곳이에요. 이 시기에는 마을마다 정미소가 있어서 도정에 드리는 시간도 굉장히 줄고 효율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. 오, 맞아요. 아까 저희 PD님도 어렸을 때 정미소 마을에 있는 거 가보셨다고 직접 증언을 해주셨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나온다고 부끄럽다고 지금 저희 숨어 계세요. 이 자리에 모셨으면 좀 더 생생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네. 아쉽습니다. 네. 근데 혹시 선생님 지금 소리는 안 들리세요? 아니, 이제 아까부터 뭔가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헛골든다 했거든요. 이게 뭔 소리예요? 지금 계신 이곳은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것까지 같이 재현을 해놓은 곳이거든요. 오셨을 때 좀 더 생생하게 정미소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. 와, 이렇게 오감을 또 다 충족시켜주는 정미소인데 와, 진짜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정미소 체험인 것 같습니다. 제 라임 어땠나요? 아, 네, 선생님 다음 전시 이제 보러 가실게요. 하계사님, 여기 되게 예쁜 돌들이 매달려 있는데 이거 약간 마카롱 같기도 하고 두께는 거의 뚱카롱이에요, 지금. 크기가 상당히 크죠? 네. 그러면 얘 유물 이름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? 마카롱 선물 세트? 먹고 싶어요. 그런 이름은 아니고요. 네. 자리틀이라고 합니다. 자일리톨이요? 자리틀이요. 자일리톨은 제가 들어봤는데 자리틀은 처음 들어보거든요. 언제 쓰였던 거예요? 자리를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자리틀이라고 하고요. 농한기 때 주로 쓰였습니다. 아~ 네. 농한기는 이름 그대로 농사를 잠시 쉬어가는 시기인 늦가을부터 겨울을 의미를 했어요. 근데 그 겨울에도 농민들이 다 쉬진 않고 아~ 네, 약초도 캐시고 아~ 네, 농기구도 정비하시고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습니다. 네, 개 중에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자리, 돗자리 아시죠? 네. 그 돗자리를 짜기도 하셨어요. 아~ 그래서 그 자리를 짤 때 사용하는 틀. 네, 맞아요. 그래서 자리 틀입니다. 아,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. 그렇죠. 이게 위쪽에 이제 갈대나 대나무를 올려놓고 고드렛돌이라고 하거든요. 이제 무게감 있게 실을 이제 눌러주면 자리를 엮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어요. 생활 도구이긴 하지만 그 자체의 조형미도 느껴볼 수 있는 예, 전시품입니다. 오, 눈을 사로잡는 전시품이네요. 다른 유물들도 얼른 보고 싶어요. 네, 그럼 다시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? 네. 저 이거 알아요. 이거 경운기잖아요. 어떻게 이름 아세요? 아, 제가 KBS 인간극장을 즐겨보고 자란 세대로서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정확하게 맞추셨고요. 이 기계의 이름은 경운기입니다. 경운기는 농촌에서 소가 하던 일을 대신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세요. 그래서 땅을 갈기도 하고 또는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기도 했던 농기계입니다. 이 뒤쪽에 보시면 있는 농기계는 관리기인데요. 경운기보다 조금 더 작고 네. 조금 더 소형화돼서 나온 기계예요. 밭농사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경운기 그리고 그 옆에 미니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탈 수는 없나요? 부릉부릉. 그렇게 탈 수는 없고요. 손잡이가 있어서 보행형으로 사용하는 기계예요. 이런 기계들이 발명이 되고 또 보급이 되면서 사람이나 소가 하던 일을 이제 기계들이 대신해주게 된 거죠. 확실히 농업 생산성도 좀 올라갔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 하계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저희 박물관이라 좀 더 친해지신 것 같아서 제 마음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너무 좋아요. 이제 다음 마지막 전시 공간으로 가실까요? 왜 벌써 마지막이면 싫어요.
집에 가셔야 저도 가죠. 가기 싫어요. 가셔야 합니다. 마지막 공감으로 가실게요. 같이 가요. 전 시간에 뛰시면 안 돼요. 선생님, 이제 마지막이에요. 아, 저 가기 싫어요. 아, 이제 마지막이라고요. 저도 구경하고 싶어요. 대신에 마지막에 사진 한 장 찍고 가요. 아, 사진 찍고 나 보내려고. 좀 들킨 것 같은데. 근데 저 인별그램에 예쁜 사진 올려야 되긴 하니까 우리 한번 사진 찍어요. 어디 네. 폰으로 찍으면 될까요? 어, 아니요. 더 크고 더 좋은 게 있어요. 어, 그게 뭐예요? 선생님, 여기 이쪽 한번 보실래요? 어, 이게 뭐예요? 우리가 마지막에 방명록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놨어요. 오, 내 얼굴이 잡티 하나 없이 너무 예쁘게 나온다. 맞아, 그래서 직원들도 다 좋아하는 곳이에요. 어머, 여러분 여기서 꼭 사진 찍고 가셔야 돼요. 우리 예쁘게 찍어봐요. 네. 참아요. 여기에서 편지 보내기로 보낼 수 있어요. 아, 진짜요? 네.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학예사님 덕분에 농업 역사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보고 가는 것 같아서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. 네, 저도 보내드리기 매우 아쉽네요. 진심 좀 담으세요, 제발. 네, 아니에요, 정말이에요. 그래도 잘 보고 가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흡족합니다. 네,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끝나고 학예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. 국립 농업박물관에는 전시뿐만 아니라 식물원과 다랑이 논, 어린이 박물관 등 5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가득 채운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다고 귀띔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농업과 관련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들도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대한민국 농업이야기 구경하러 국립 농업박물관으로 놀러오세요. 이상 아나운서 이정경이었습니다. 국립농업박물관 유튜브 채널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댓글 부탁드려요.